오염수와 오염수에 의한 2차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구축한 어려운 지점이나 실측이 없는 기간의 수질 농도 추정이 가능하고 환경 기초시설 작년 이제 12구 참사가 있었죠. 12구 참사가 있으면서 저희 그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 도민 안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일환으로서 매년 그 사회재난 합동 훈련을 정례화해서 실시하기로 지금 그 대책 중에 하나가 있는데 오늘 그 이 훈련도 그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작년 12월에는 이제 수원역에서 그 쇼핑몰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 관련해서 했었습니다. 근데 했는데 실제로 올해 6월에 그 분당에 있는 수내역에서 실제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가 직접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좀 신속하게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훈련인 이런 게 실제 이런 훈련을 통해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는 게 있고 이런 거를 계속 축적해 나가면서 저희가 어떤 재난 대응에 대한 어떤 역량들이 좀 더 강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해서 이런 훈련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각 기관에서 뭐 다들 좀 바쁘실 텐데 오늘 이런 훈련에 같이 참여해 주신 모든 각 기관의 관계자분들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발생하는 재난은 어느 한 기관의 대응 역량을 초과하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와 소방, 군, 경찰, 지자체 등에서는 재난안전통신망을 이용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며 재난을 극복해 나가는 사회재난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훈련은 겨울철 살얼음으로 인한 다중교통사고로 다수 응급환자, 전기차 화재, 유조차 유류 누출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상황에 대응하는 훈련입니다. 재난에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관계기관과 예측하기 어려운 사회재난합동훈련을 관계기관과 지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위기관리 매뉴얼이 현장에서 정상 작동하는지 이번 합동훈련을 통해 확인하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드러나면 세심하고 빈틈없는 대응 방안을 모색하여 가장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겠습니다. 이번 훈련은 블랙아이스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로 다중추돌사고로 인한 다수 인명피해 발생 전기차 화재 등 추가적인 교통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훈련을 준비하였고 유해한 물질 누출로 인한 대규모 수질 확산에 따른 방제 작업을 준비함으로 인해서 실제 상황에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유관기관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상황에서 교통사고에 따른 교통통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갑평경찰서 그리고 유관기관이 협조하여 교통우회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